이게 남의 돈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돈을 더 가져오라고? 어? 도둑질이라니. 그 돈 불법 자금이잖아. 불법 자금 훔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애초에 더러운 돈이라 은행에도 못 맡겼던 거 아니야? 그건... 근데 당신이 나 납치하고 나흘간 감금한 건 범죄거든. 콩밥 먹기 싫으면 가져와야 될걸. 저도 똑같이 나흘 드릴게요.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주객 전도 될 수 있나요? 오히려 납치당했던 사람이 납치했던 사람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흘 뒤 돈은 갑자기 5천만 원 어디서 구해?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어? 돈 못 가져오면 콩밥 먹어야죠. 아, 제발 내일까지 어떻게든 준비할게. 딱 하루만 시간 더 드릴게요. 내일까지 7천만 원 가져가세요. 이봐 돈 5천만 원이 왜 7천만 원이 돼? 아저씨는 이자라는 것도 몰라? 싫으면 나랑 같이 경찰서 가든가. 내일까지입니다. 납치범을 협박한 비서. 결국 협박을 이기지 못한 납치범이 경찰에 자백하면서 모든 사건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형사님, 이 사람 아주 질이 나빠요. 제 친구 돈을 무려 10억이나 훔쳤다니까요. 어차피 불법 자금 훔친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해. 납치 감금한 당신만 처벌받는다고? 정말 비서의 주장대로 불법 자금 절도는 무죄일까요? 네, 수행 비서의 말대로 대표가 불법으로 축적한 자금은 훔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이제 범죄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네.